조금 순서대 페달을 밟아야 하는 가족용 자전거다. 아이들 세 명만 태우시게요? 아니요, 저 어른 타야지. 아, 누가 타실 저... 거예요? 아버님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해보는 거죠. 뭐. 되겠지 뭐, 안 되겠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아, 갑니다. 안녕하세요. 갑니다. 아이 셋, 아빠 하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고씽. 뒤집고 운전대는 아빠가 잡았다. 힘내시고 출발. 뒤에서 밀어주는 아빠를 돌아본 꼬마 아가씨는 외치고 싶다. 아빠 달려. 덩실덩실 신났고 신나서. 근데 아이가 신바람 날수록 아빠의 인상은 어두워진다. 숨 넘어가시겠다. 자전거 미는 아빠 여기 또 계시네. 가족들은 알까나 몰라. 뒤에서 지쳐가는 아버지의 이 힘든 모습을 아이는 타고 아빠는 밀고 금쪽같은 자식의 끼는 마음은 다 똑같네.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아 힘들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땠어요? 너무 힘들어요. 평안은 어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응? 아버지 누구도 몰라주고. 그나저나 그 사이 혼자 세 아이를 태우고 떠났던 아버님도 돌아오셨다. 재밌게 타셨어요, 아버님. 네. 아, 근데 힘드네요, 이것도. 힘드시죠? 말씀은 그리하셔도 운전석에 앉은 아버지들 꼭 힘든 표정만은 아니다. 가족이라는 무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듯하다. 어이? 방금 지나간 빨간 모자는 닭다리 아빠 열심히 태워주고 계셨구만.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소리고? 소리의 발언지를 찾아가는 1번 카메라. 오잉? 요분은 트레일러 아저씨네. 강에서 뭐라고 계신감? 다들 저 멀리 강 위에 떠있는 물체를 바라보는데. 아, 딸이 강에서 카약을 타고 있다. 레저도 럭셔리하게 폼나게 사는 분들이네, 그래. 아까 트레일러도 심히 탐나더만 요것도 싹 괜찮아 보인다. 직접 타볼 수 없다는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자. 1번 카메라 꼬마 아가씨 머리에 카메라 장착한다. 일단 앵글은 좋고. 우리 꼬마 아가씨 촬영 부탁해요.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에서 카약 체험이란? 근데 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 오감으로 느껴봐야 제맛이지. 잘했다면 힘드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이들과 함께 강에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라산 캠핑장의 또 다른 매력이다.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부터 넘겨주는 오늘의 게스트 요원들. 잘 쉬겠을까요? 편집 보시려면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시간이 꽤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 됐어요. 재밌어. 다들 지금 다들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 불어오는 듯.